여러분을 제가 한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모자 좀 이렇게 하자. 대왕 가리비를 잡아서 먹어보자.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, 해루즈를 해가지고 대왕 가리비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, 일반 가리비 말고 아주 큰 가리비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해루즈를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. 같이 가요. 렛츠고. 근데 그 오늘 못 잡을 확률 99.999%. 자 여러분, 오늘 파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 물도 많이 빠져있고 해루즈라기엔 굉장히 최적입니다. 자 그래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리비래끼 조질게요. 모자 뭐야, 가리비래끼 조질게요. 아, 모자 그냥 쓰자. 약간 이거는 머털도사인데? 너 뭐야 리발 상어니? 여러분 요새 숭어가 아주 많거든요. 아이고 숭어래끼 벌써 여기 한 마리 죽어있구나. 아이고 어떻게, 지금 시즌에 숭어 투망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기 살살 버릴게요. 패대기 잠깐 거기서 이따 갈 때 치워줄게. 자 여러분, 가리비는 보통 여러 톨 밑에 딱딱하게 붙어있으면 다 열어. 보자 어디 보자. 응 없네 보자. 그렇지 뭐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. 가르비 뭐 아무나 잡으면 가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. 열어보자. 그렇지 뭐 없을 줄 알았어. 저거 뭐지? 저거 100% 소라가기 같긴 한데 오케이 릴게야 버려. 요 며칠 파도가 계속 세다가 지금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지금 아래 보시면 저쪽에 흙 같은 거 있죠. 저런 게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. 어쩌라고 플라이어 가래. 가르비 릴게야 원래 잘 나왔잖아. 열어. 잠시만요. Holy shit the fuck. 애기 말똥성게 진짜 작다 여러분. 너무 귀엽죠 진짜. 와 계속 큐트. 버려. 요돌 지금 가리비 냄새 난다. 비린내 나요. 열어보자. 야 이거 오늘 가리비 못 잡겠다 여러분. 이거 며칠 걸릴지 모르겠는데. 가리비 한 마리만 잡아도 되거든요. 열어. 그리고 이쪽에 사는 좀 작은 가리비들은 저희가 흔히 홍 가리비라고 부릅니다. 그게 한 요만할 거예요. 굵기가 약간 제꺼만한 새소리야. 그리고 보통 큰 가리비들을 동해안 참가리비라고 합니다. 지금 해루즈를 하는데 계속 눈을 가리는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. 한쪽 눈이. 이거 커피 사장 최준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 최준님 팬분들. 제가 더 팬이에요. 어 잠시만요 여러분, 저희 고동 보이시죠? 저 고동은 사실 저도 많이 본 적이 없는 고동인데, 하지만 소라 개레게 쉽게 아주 똥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버릴게 이랄게야. 요돌 한번 들어볼게요. 열어. 저 뭐 달랑달랑 거린 거 있는데 잠시만. 바로 군소래끼 익사일. 아니 잠시만, 얘는 창군소야 개군소야? 아 오우 쉣 퍽. 지금 냄새 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개군소가 확실하다. 자 여러분, 얼마 전에 간장 개군소장 먹었다가 진짜 로질 뻔했거든요. 그래서 얘들이 지금 꼴도 보기 싫은데, 군소 같은 애들은 이렇게 하면 공처럼 말려가지고 이렇게 공기돌이 하면 개꿀은 구라예요. 동물학대. 하지만 난 먹을 거니까 조금 할 때, 아니 안 먹을 거지 돌림공처럼 꺼져라. 저쪽에 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통 이쪽에 잘 안 오시는데. 어 뭐 잡으셨다. 자 가서 한번 볼게요. 가자. 이거 잡으신 거예요? 송어요. 어 크다. 뭐로 잡으셨어요? 요새 이렇게 물가에 들어와서 퍼서 잡는 거죠? 손질해서 지금 바로 드신 건가요? 송어 맛있죠? 지금 맛있죠? 얼마 만에 네 마리 잡으신 거예요? 한 시간밖에 안 돼 네 마리 잡으셨어요? 맛있게 드세요. 가리비 말고 송어 잡으러 갈까? 아니 가리비 잡아야죠. 어이구 여기구멍이나 여기구멍이나. 아이고 또 여기서 누가 손질을 하시고 이렇게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? 이거 따로 제가 무스로 빼놓을게요. 살포시 던져 살포시. 어이구 미안. 자 여러분 다시 제 컨텐츠로 돌아와서 가리비 잡을게 요요로. 야 근데 오늘 여러분 물은 많이 빠져있는데 쫄짱게 한 마리도 없고 가리비는커녕 조개래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요. 안되겠다 그러면 방파제 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방파제 쪽에 가장 생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벌써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? 자 여러분 이게 사과쪽입니다. 자 여기도 지금 다다다다 붙어있는데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온 애들은 물 빠지면서 못 나온 애끼들. 이런 애들 어떻게 하냐. 접셔줄게 그리고 떨어뜨려야지. 붙어서 안 떨어지네. 그냥 여기서 말라 뒤져라. 그럼 지금 보시면 물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요 말미자들 있죠. 제가 얼마 전에 먹었었죠. 저 말미자들이 다 펴져 있는데 이거 보세요. 다 응축해 있죠.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물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. 저거 뭐지? 먹을만한 고등래기도 안 잡히고 소라게만 잡히네. 저쪽 구멍에 꼬린 시키자. 꼬린. 이거 각폭. 저기 성게르게 보이죠? 그 옆에 고등래기 보이거든요. 자 보이시죠? 아그리 막혀있죠? 요거는 고등인데 지금 필요 없어. 각폭. 그리고 요 성게는 지금 씨알이 굉장히 작잖아요. 그리고 이 성게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. 지 혼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아니 이거 내 손이 떠는 거네. 버릴게. 어쨌든 성게는 지금 알이 없어가지고 쟤네 자르면은 그냥 죽이는 거야. 리발. 아니 무슨 눈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해루질라 한다는 거야. 정리 좀 하... 아! 지금 머리가 너무 길고 지저분하죠? 자 그래서 방금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 저 갈매기 레끼 특판 시레끼야. 자 이제 닥치고 가리비. 가리비야 하 어디니? 어떤 레끼가 버렸니? 이거 버린 레끼 개 나쁜 레끼. 저기다가 난 치워버리지. 잠시만 저거 뭐지? 조그만한 거? 또 개 조그만한 성게 또 했거든요. 뭐야 바둑두니 지금? 만카이 버릴게. 아 왜 이렇게 안 들리냐? 으라차차. 어, 노래 부르면서 한 거 개아저씨 같네. 오늘 진짜 없네. 여러분 오늘 안 하고 집에 갈게요. 내일 봐요. 능 구라예요. 오늘 잡힐 때까지 한다. 어 뭐야 잠시만 여러분 지금 전복인 거 같은데? 저 보이시죠? 이거 전복 아니에요? 아 둘이네 리바. 이런 거 그냥 바로 물수제비 던져버려.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여러분 대왕 가리비입니다. 대왕 살아있어. 뭐야? 여러분 그게 보세요. 손바닥만해요. 와 개대박이죠?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이거 보세요. 지금 얼굴만한 가리비가 나왔는데 뱅 저것도 뭐야? 투두 등장. 아 여러분 저게 한 마리가 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이게 뭐야 이거? 우와 1타입이 눈 주고 매부 주고 받아 쓰고 죽고 가리비. 저건 또 뭐야? 아 여러분 저건 또 뭐야? 저거는 그냥 대놓고 가져가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? 일단 지금 빨리 달려갈게요.
자 여러분 분명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오 저게 리바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저렇게 대왕 가리바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하하 이 빵내기 그것도 연출이구나 맞습니다 대감 자 여러분 오늘 대왕 가리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오늘 좀 멋있어? 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속초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리비 한번 싹 다 털어볼게요 자 입장 자 여러분 오늘 명절이라 대하다 대하 자, 여러분 근데 가리비가 없네 여기 조개 엄청 많은데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가리비가 있는데 다니 혹시 가리비 좀 큰 거 없어요? 큰 거 없어 아 큰 거 지금 안 나와요? 와 이 키 조개는 진짜 크다 제 얼굴보다 좀 더 작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이쪽에 지금 가리비가 많은데 아 큰 건 없네 특출나게 큰 거 있나요? 아 이 제일 큰 사이즈예요? 조금만 돌아보다 올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조개를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아가지고 딱 한 군데밖에 더 없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뭐야 저기 조개 바로 있네 아 이쪽에다 여러분 가리비가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그냥 다 일반 가리비입니다 아, 이거 없나? 라떼네 자 여러분 지금 없어가지고 다른 수산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나올 때까지 다 뒤진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항구로 왔습니다 여기는 설악항 저희 집 근처인데 오늘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은 내일 다시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부정이라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다른 날 또 할게요 제발 여기서 나오길 느낌 좋다 느낌 좋아 광어 있고 레삼 맥기 있고 딱 내 것만 해 큰애 아유 죄송해요 자 아직 가리비는 없고 뭐야 여러분 저기 숨통이들 보세요 어우 붙어가지고 아주 귀여워 자 얘들이 이렇게 빨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가리비를 아예 안 파는데 아니 가리비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쪽에 지금 가리비 하나 있는데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기 숨어있는 흰색 가리비 있죠 요거 좀 커 보이는데 조금 이따 가볼게요 가리비 말고 그냥 이거 먹을까 이게 개맛있어 보이네 슈베르 저기 뭐 있어요? 어이구 저거 뭐예요? 와 숭어떼네 실루엣들 다 보이시죠? 저게 지금 싹 다 숭어입니다 지금 숭어가 엄청 몰려온다고 하는데 뭐야 몇백 마리야 자 여러분 지금 결국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사람 쫙 빠지면 제대로 돌아서 대왕 가리비 제 얼굴만한 거 한번 득템해볼게요 다음에 봐요 라삭라삭 이거 영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다음날 고성 쪽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속초 양양 쪽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고성 쪽 사로 회센터에서 한번 뒤져볼게요 가자 제발 있어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큰데? 자 혹시 여기서 제일 큰 게 뭘까요? 가리비가 제일 큰 거요? 네 와 얘 진짜 크다 한 마리가 얼마 정도예요? 세 마리 2만 원 정도 되시나요? 2만 원 정도요? 혹시 이거 다른 거 한번 봐도 될까요? 제가 봐도 돼요? 네 얘가 진짜 크다 우와 여러분 얘는 이미 손바닥보다 큽니다 엄청 시려워요 자 여러분 사장님이 지금 찾아주고 계시는데 제 수산시장 한 네 번째 오는데 여기가 CR이 제일 크네요 사장님 모르세요? 네. 아 그래도 진짜 이거 오자마자 찾았다 진짜로 아유 박스까지 자 여러분 사실 오늘 고성부터 해가지고 위로 쭉 대진항까지 북한 근처까지 가가지고 가리비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살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운 좋게 첫 번째 온 곳에서 정말 가리비가 큰 사이즈 세 마리를 싸가지고 작년에 대왕 가리비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마리 한번 추배를 해볼 건데 아 맞다 맞다 이거 연출이야 다시 대감 갤랄랄랄랄랄랄랄랄 자 여러분께서 진짜 얼굴만한 초대왕 가리비 세 마리를 구역오적대 구했습니다 사실 연출 안 하고 그냥 수산시장에서 오랜만에 사가 가져가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연출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가리비 썸네일만 봐도 곰팡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리비 있죠 해루질로 정말 잡을 확률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들 오랜만에 러머니네로 들고 와서 한번 바로 출발 그럼 싹 다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리로 집에 가서 봐요 라스 아 근데 너네들 진짜 롯나 무겁다 낡은 개 아프네 버려버려 바다 뒤지러 가 칭창 총 칭창 초초초초 자 여러분 이렇게 가리비 두 마리 아니 총 세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아니 세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썸네일 됐다 자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지금 가운데 게 제일 크거든요 자 요거 진짜 얼마나 큰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 보세요 지금 제 손 다 가려진 거 보이시죠 진짜 이만한 가리비는 사실 제가 몇 군데 수산시장을 돌아왔는데도 아예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간 수산시장에서는 꽤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조에서도 제일 중에 제일 컸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대왕 가리비로 뭘 해먹냐 바로 가리비 치즈구이를 먹어보자 죄송합니다 아니 뭐 다 이게 저 스스로가 좀 질려가지고 한번 착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자로 할게요 자 그러려면 일단 이 녀석의 라가리를 벌려줘야 되는데 요거를 벤 체크 그린을 뿌려 페라모 아 리바 캐스터네치가 되네 근데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안에 요 수저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수저로 이렇게 혀를 한번 딱 건들면 너 연출할 때 뒤졌니? 자 바로 손질할게요 벤 체크 대왕가리비 어서오고 얘들을 빠빠 씻어줘야 됩니다 바로 물이야 초조도도도도도 여러분 이렇게 닦는 거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껍데기 안 먹고 속살 먹는 건데 왜 이렇게 닦아요? 왜 그러냐면요 레시피에서 닦으라는데요 뭐 일단 닦을게요 초조도도도도 여러분 깨끗하게 다 닦을래기를 정말 꺼져 오우 야 안 깨졌지?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를 싹 다 씻었는데 요 두 마리는 가리비 치즈구이를 원래대로 해먹고 요 한 마리는 따로 안에 속살만 적출해가지고
방금 가리비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코에 지금 물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? 어이구 렌즈 이끼 묻었네 리발 여러분 린냄새 죄송합니다 잉. 그냥 참고 맡으세요. 자 얘는 안에 속살만 적출해가지고 따로 그냥 가리비 스테이크식으로 한번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 캐스터 네츠 있죠? 옹졸하다. 자 일단 얘 라가리를 벌려줘야 됩니다. 살짝 벌려주는 거 잡고 자 이렇게 안 되면 그냥 이거 패면 됩니다. 아! 내가 너 무조건 벌린다. 니는 진짜 리졌다. 아, 우와 진짜 똥살 뻔했네.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친 거 여기 근육 보이시죠? 여러분 이게 헤로질로 다 된 겁니다. 엄청났다네요 보세요. 진짜 안 깝칠게요. 지금 안에 거의 속살 보이거든요. 자 진짜 열입니다 여러분. 어 뭐야 어 너무 쉽게 열었네. 이야 여러분 이거 속 좀 보세요. 와우 와우 와우.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내장만 빼고 칼로 한번 긁어내볼게요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 색깔 보이시죠? 자 요게 바로 내장입니다. 쌍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버려버려.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싹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무식하게 빵 뜯어가지고 지금 관자가 하나 둘로 나눠지거든요. 이거 칼로 밑에 싹 썰어버리면 돼요. 어떻게? 이렇게 라삭라삭라삭라삭. 와우 겉에 보시면 여기 날개살 보이시죠? 쭉 두르고 있는 게 날개살이거든요. 요것도 진짜 굉장히 맛있고 일단 여기 달려있는 관자 있죠? 요 관자가 제가 봤을 때 키조개 얼마 전에 먹었던 그 관자보다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당연한 소리예요.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떼고 잠시만 아 요거 있죠 요거. 아, 요거를 간혹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저는 요거를 싫어 가지고요. 네, 좋아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. 펀치 먹어라. 자, 그래서 요 관자랑 날개살만 먹을게요. 야, 워터야 한번 씻어버리고 던져서 여기다 받아. 너도 라삭라삭라삭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마리는 여기다 빼두고 얘들을 튀겨야 되기 때문에 물기 제거 렛츠고. 러머니네 확실히 어둡긴 하네. 어두우니까 조금 랄 생겨 보이긴 하야. 그래도 아니야. 리친타올 라리비. 자, 접어서 물기 빼줄게요. 탕탕탕 펀치 펀치 펀치. 아, 그리고 여러분 요 빈 껍데기 있죠. 자, 요거는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빼둘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물기가 빠지는 동안 가리비 치조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가리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받아요. 워터야 닥쳐. 자 그리고 여기 찜기 위에다 라리비 두 마리 올리고 라떼네 얘는 시원하게 안 들어가네. 이렇게 하면 겹쳐지잖아. 겹쳐지면 이거 아가리 한 마리가 못 벌리면 어떡해. 야 너희 자리 좀 양보해봐. 난 몰라 리발. 너 라가리 봉쇄하고 바로 와야 파. 아, 아. 여기 베프 있지? 베프야 오랜만이다. 눌렀게 진짜 오랜만이다. 너 잘 지냈니? 어쩌라고 라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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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 파이어. 자 여러분 이렇게 라리비에 라가리가 벌려지는 어 이거 라임 롯데는데? 라리비에 라가리가 날려주는 순간 내 라가리를 놔줘댓. 죄송해요. 자, 여러분 지금 대략 5분 정도 지났거든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열어. 라가리를 하나도 안 벌렸네. 입 개무겁네. 나중에 얘네들한테만 비밀 말해야지. 라가리 봉쇄.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. 열어. 와 라가리를 벌렸구만. 지금 안에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? 우와 약간 햄버거 같다. 자 여러분 살짝만 더 쪄줄게요. 살짝만 들어가 있어.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. 턴 오프. 열어. 오 아주 라가리를 활짝 열었구나.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빼줄게요.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. 우와 야 아가리 벌린 거 보세요. 이거 지금 적출 되겠는데? 잠시만요. 뽕 뭐야? 여러분 덩어리가 나왔는데 덩어리가 거짓말 아니라 제 주먹보다 조금 작습니다. 자 얘도 뭐야 얘는 여러분 이렇게 알아서 빠졌네. 일로 와. 그냥 이렇게 바로 들고 초배 해결패도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게 먹어야죠.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뿌려줘. 아 뜨거이 리발. 너네 뒤졌다. 고무장 아꼈다. 열어. 자 보시면 가리비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는 아주 평평하고 여기는 좀 움푹 파여 있죠. 자 이 움푹 파여 있는 곳에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 밑에 이 내장 있죠. 요 내장만 살짝 빼낼게요. 요거는 제가 좀 먹기 싫어. 야 뭐야 고무장갑이래. 깔맞춤이네. 펀치. 자 여러분 요 내장 내장만 살짝 저출해서 저 멀리 꺼져. 얘는 여기 올려. 자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 내장 뜯어버리고 얘 여기 올려버려.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치즈 그냥 뿌리고 이제 데우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냥 치즈 가리비잖아요.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야채들을 썰어줄게. 요 꺼져. 도마오시고 파프리카 라삭 사무라이. 자 여러분 이렇게 파프리카를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.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말하고 있잖아 이 리발 내끼. 아주 눈치 없는 순수한 내끼.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꺼만한 홍로추. 라삭 야호 라삭 야호. 다른 고추도 파프리카 옆에 가지런히. 어,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리발. 자 여러분 여기서 맛을 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여기요 버터입니다. 자 요 버터를 한 수저 퍼서 여기다 쳐박아 쳐박아. 자 그리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쳐박아. 닫아버려. 30초 렛츠고. 안녕하세요. 오케이 닫았다. 열어버려. 자 그리고 버터가 이렇게 다 아직 안 녹았는데 넣고 닫아버려. 30초 더.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녹인 버터 안에 란형 다진 마늘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비빕니다. 도도도도도도. 자 그리고 여기 가리비 위에 얘들을 발라주는 거예요. 와우 와우 지리죠. 이거는 여러분 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오 쉣 더 퍽 와우 너도 와우 쉣 더 퍽 투.
투. 이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거랑 안 한 거랑 맛 차이는 런지 차이. 자 그리고 요 위에 가장 중요한 로짜렐라 치즈. 샤르퐁 샤르퐁 샤르퐁. 이거 좀 락 같다. 자 이렇게 치즈 올리고 그 위에 아까 했던 파프리카랑 홍로추들 쫙 예쁘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. 와 이거 로졌는데?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겠는데 여러분?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. 근데 이거를 돌리기 전에 아까 물기 롯나게 빼놨던 요래기죠. 자 요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어 그래 물기 많이 빠졌니? 한번 보자. 아이고 가뭄이 왔네 이래키야. 미안해. 이렇게 처말라 있을 줄은 몰랐어. 물기가 안 무네. 펀치. 일로와. 프라이팬 올리고 베프야 부탁한디. 베프야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. 너 우리 집으로 이사갈래 구라야? 듣기 싫어. 파이어 파이어. 자 그리고 한 번 더 버터 조져버리고 조져버리고 조져줘라. 아이고야 씨 여기 휘었다 휘었어. 한 번 조금만 더 조져. 미친놈이니? 어 됐다.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바로 대왕 가리비 던져버려. 아 그냥 여러분 이거 가리비 버터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와 지렸다 지렸다.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 허브솔트가 해산물에 넣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여러 조사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해산물 하면은 루추레끼 조사 웍. 와 여기 러머니 집에 내 깜빡했다. 러머니한테 댐졌다. 여러분 불쇼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. 보이세요? 불쇼 보이세요? 불쇼 아 무서워 사실. 여러분 냄새는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스테이크 냄새가 나요. 제가 아주 바싹 구워줄게요. 왜냐면 조금 덜 익혀서 먹은 그거 걸리잖아. 비브리오 페어 그만할게요. 어차피 여름에 실컷 할 거예요. 이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바로 턴오프. 야 깨비 개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. 일로 와 이래 끼야. 와 미쳤죠 비주얼. 자 여러분 가리비 버터구이는 완성됐으니까 바로 요거 있죠. 여기 열어요. 방금 열려 절었어요. 들어가라. 또 절었어요. 일단 30분 먼저 파이어. 아니 30초 또 절었어요. 리바 절지마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리비 치즈구이가 완성됐습니다. 와우 여러분 뭐부터 먹어볼게요. 자 그러면 이게 두 개니까 이거 하나 먹고 이거 먹고 그 다음 요거 하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요거 먼저 바로 들고 아 뜨거 리발레. 자 그럼 먼저 조금 더 작은 가리비 치즈구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와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. 미쳤다. 잠깐만 이거 채도가 왜 이래? 이제 좀 맛있게 나오는 게 좀 검게 나오네. 자 그럼 어쨌든 요거 바로 퍼서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 한입에는 못 넣을 것 같고. 와 신난다. 그럼 자꾸 반만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. 와 그래 진짜 이렇게 사 먹는 거 좀 오랜만이네. 초베르. 랄레루야. 미쳤고 리쳤고 개미쳤고 개리쳤어요. 와 너무 맛있어. 와 관자 여러분 키조개보다 훨씬 맛있는데요. 키조개는 약간 담백한데 요거 관자가 그 키조개 관자랑 크기부터가 다르니까 입안에 들어오는 그 웅장함이 또 달라.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먹방을 하잖아요. 그럴 때 요런 거 먹으면 참 여러분들이랑 진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. 군수같이 맛없는 거 먹을 때 같이 먹어야 재밌지라 생각하지. 여러분 이거는 맛 설명할 게 없습니다. 여러분 조개구이 다 드셔보셨죠? 웅장한 조개 맛 끝. 와 이 치즈랑 파프리카가 한몫해요. 고추 맛은 별로 안 나고 파프리카 맛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. 와 여기 물 고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? 물 한번 마셔볼게요. 나 이런 물은 처음 먹어봐. 자 이거 한번 다 쓸어 넣어버릴게요. 자 초베르. 마하반냐. 아까 그 이해하셨죠? 제가 너 이거 먹어봤어? 둘이 먹다 한 명 죽어도 그냥 죽어. 뭔 개소리야? 여러분 이거 3마리에 2만원 주고 샀잖아요. 사실 2만원이면요 뷔페도 갈 수 있고 거의 갈비탕 같은 거 좀 비싼 데 가서 먹어도 한 2만원 안 하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거 먹을 바에는 이런 조개 사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훨씬 안 좋아요. 나 같으면 2만원으로 뷔페 가고 갈비탕도 먹을래? 그게 뭐야? 로딱지 죄송해요. 참고 보세요. 아, 자, 여러분, 조개 스테이크 먹기 전에 요거 뚜껑 버리지 말라 그랬죠. 다 쓸 데 있다고. 자, 어디에다 쓰냐면요. 뿌리부터, 우리 뿌리고 뿌리 깊숙이 뿌리까지 뿌리. 뱅책, 피리네 뿌려 페라몬. 뭐 설마 뭐 접시로 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안 계시죠? 숟가락으로 두들길 줄 아셨죠? 자 여러분 다음은 그럼 요거 있죠? 버터 스테이크 구이 아니 그냥 버터 구이 아니 그냥 조개 버터. 버터 조개. 자, 요 조그만한 관자 세 발을 먹어볼게요. 처음에를. 저 치즈구이 저 괜히 만들었네.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. 와 두 개 자체가 맛이 달라. 약간 개취일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먹은 치즈는 그 약간 피자 치즈 맛에 조개구이를 곁들인 맛이고 요거는 그냥 버터에다가 조개구이를 콕찍은 다음에 후추 같은 그런 짭짤한 맛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. 확실히 어떤 건지 비교하죠.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. 그리고 아까 그거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만큼 덜 느끼해요. 조개구이 아주 바삭하게 한 거에다가 버터랑 후추랑 허브솔트를 넣은 막 그냥 레시피 그대로 다 이랬기야.
뭐가 나와 진짜 죄송합니다.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안 담은 게 뭐냐면 지금 한 덩이밖에 없어요. 이빨 초베르 마하반갈렐루야. 여러분 가르비 버터 스테이크 진짜 베리굿입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요거 하나 더 한 거 있죠. 요거 바로 먹을게요. 요거는 뭐 똑같죠 아까랑. 아 저 생각해보니까 오늘 카메라맨님이 안 계시네. 어쩐지 그랬어. 내가 이거 다 처먹을 수 있어서 롯나 행복하다. 초베르. 맑을 썬 그 거짓말을 묻어야 될 것. 방금 먹다가 조개 껍질 씻겨서 강냉이 다 나갈 뻔했어요. 뭐? 자, 여러분 조개 이렇게 접시처럼 해서 먹을 때 조개 껍데기가 같이 씹힐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드세요. 아니면 진짜 바로 임플란트에서 1,000만 원 그냥 나가. 자 여러분 그래도 요 나머지는 싹 다 지금 관자거든요. 자 요 관자 부분 바로 먹을게요. 처음에 아 진짜 관자가 나 진짜 안 먹었어. 잠깐만. 네 여러분 다 버렸습니다. 6,500원 그냥 땅바닥에 버렸습니다. 심지어 요리까지 다 하고 재료비까지 하면 8,000원 정도 리발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가리비를 해서 먹어봤는데 대왕가리비는 사실 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이제 잡을 수 있다고 해요. 연출을 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연출했고 만약에 제가 연출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카메라맨 분이 안 계셔가지고 마지막에 먹은 조개 껍데기 가득한 녀석을 카메라맨한테 못 드렸다는 게 너무 아쉽다. 개쓰레기 빵이요! 다치면 중간 거기 너까지 워! 나 체크대로 와서 니 처음처럼 워!